이것이야말로 진정 제철을 맞은 그런 녀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야. 아, 오늘도 뭔 꿍꿍이래? 어이! 무도령! 아, 성우 양반 뭘 자꾸 그렇게 불러요. 나 아파 죽겠는데. 아, 그 사람 참나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 버럭거리기는. 아이, 그 진짜 무장사로 다 하는 거야, 무도령? 나는야 무만이야. 나는 물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있지. 만이야 무만이야. 뭐라고? 아, 떨봐. 왜 쓸데없는 거 보냐고 욕하지 마세요.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우리 선조들 이 무도령보다 더 많은 것을 모으는 마니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 조선시대 마니아 속으로 빠져 봅시다. 옳거니, 별별 마니아들을 찾아 과학으로 한번 가보자꾸나. 조선시대 마니아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한 선비가 있으니. 야, 정말 귀엽네. 온종일 목 빠지라 하늘만 쳐다보는 이 사람, 바로 실학자 유득공이다. 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바로 요 비둘기. 관상용 비둘기에 매료되어 눈만 뜨면 비둘기 관찰에 여념이 없는 그는 결국 집비둘기에 대한 관찰 보고서 발합견까지 쓰게 되는데, 비둘기를 애완동물로 직접 키우며 생태 관찰 기록을 해서 엮은 이 책을 보면 집비둘기 23종을 따로 분류해놓았다. 그것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내용에는 유전학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는 23종의 집비둘기를 교잡시킨 결과를 일일이 기록해 나갔는데, 어떤 놈끼리 교배를 하면 요런 놈이 나온다 하여 맨델의 우열의 법칙을 비둘기를 통해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암수 구애 행동은 어떻고 저떻고 자세히도 적어놨다만, 이건 비둘기 입장에서는 참 말은 아니도 거시기 했겄다. 오늘도 조심조심 스토커 기질만큼 발휘하는 의 특공이 형 어디가? 비둘기 날아가잖아, 조용히. 아, 참, 그렇지. 아, 근데 오늘 그 뭘 또 엿보려고 그 뒤꿈치를 들고 그러시나? 아이, 뭐야. 아, 같이 봐, 궁금하잖여. 어이? 아야야야, 이게 뭐야, 이거? 장난치나? 카메라 돌려, 이거. 빨리 돌려. 오호, 요 놈들도 뭔가 주시하는데? 어디 보자. 아이고, 막 부화한 새끼 비둘기. 니놈이었구나. 눈 뜨자마자 딱 걸린 요 놈. 이 녀석도 관찰 레이더망이 포착. 날짜를 세가며 비둘기 알까기에까지 총망라해버린 괴관찰력.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수다. 알 두 개를 놨구만. 그 알 신경쇠에 걸리겠다. 비둘기 녀석들. 비둘기. 아, 참. 으아파! 어? 비둘기 똥? 그렇다. 그의 집념은 최근 문제가 되는 비둘기 똥에 대한 유해성도 지적하고 있다. 카메라도 없던 그때 그 시절, 장시간 관찰을 통해 비둘기보다 비둘기를 더 잘 아는 진정한 마니아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의 광인이 있다. 멀쩡하다가도 돌만 보면 사죽을 모수는 그. 아주 좋은 돌이로구나. 어? 돌? 아, 그까이 뭐라고 하겠지만. 문집 병세 재언록에는 벼루에 미친 정철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다. 돌을 너무 좋아해 호마저 석치인 그는 눈에 띄는 돌이란 돌은 죄다 깎아 벼루를 만들고 그 솜씨 또한 일품이었다고 한다. 그의 돌 사랑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는데, 무슨 007 작전 임무 수행이신지? 우리 무도령 닮아가는 저 선비, 이 사고칠 분위기인데. 우와, 하니 세간살이 다 팔아 돌을 사는구만 그래. 왜락하는 게 그거니? 뭐지? 철없는 선비 아랑곳하지 않고 벼룩깎기에 푹 빠졌고, 그렇다 보니 사정은 이렇다. 밥 그릇도 벼루요, 반찬 그릇도 벼루요. 저놈의 화살, 내가 망부석이 되면 나까지 깎아버릴 인간. 허나 벼루밥도 좋아라는 그 벼루 최고 마니아로 임명합니다. 한떨기 예쁜 꽃 여기도 꽃, 집주인은 어디 가고 꽃만 팔랑거리나 했더니, 에이, 자기가 꽃인 줄 아나? 세상에 못생긴 꽃은 없다. 꽃에 매료된 한 선비가 있었으니.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조용히 하게. 꽃이 놀라질 않나. 지금이 이놈의 절정이란 말이다. 김덕형이 쓴 백화부의 서문에는 실학자 박재가가 이렇게 기록하였다.
김구는 꽃밭에서 하루 종일 꽃을 주목하고 사람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아이고 이 집안 다 거둘라겄네 거둘라. 하지만 꽃에 대한 그의 열정이 훗날 꽃에 대한 모든 걸 다 기록해놓은 백화보를 남겼던 것이다. 꽃하면 빠질 수 없지요. 매화에 푹 빠진 우리 모더링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 정말 절세 미인이로구나. 하지만 어째 좀 앉아있는 봄새가 불량스러운 내년이 그럴 줄 알았다. 왜 이러세요? 아니 누가 매화 앞에서 담배를 피느냐 이놈아. 이놈이 연경이란 책을 보고 연경. 연경에 보면 담배에 대한 모든 것이 나와있느니라. 연경? 연경? 일단 가봅시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들어간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아니 선생님, 여기 혹시 담배 종합 백과사전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예. 아니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연경? 담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일종의 담배 종합 백과사전 연경. 이옥의 문집에서 발견된 연경에는 담배의 품종과 생산 방법, 지역별 품종 비교, 담배의 효능뿐만 아니라 담배의 성질까지 총망라 정리돼 있다. 선생님, 예. 아까 제가 매화 앞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예. 웬 얼굴이 해물 파전 만큼 큰 놈이 저를 막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예, 물론 있지요. 아, 그래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어디 어디 어디? 15 매화전 불가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군요. 15 예. 매화전 불가. 예, 매화 앞에서는 피울 수 없다. 이것뿐만 아니라 담배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록해 놓은 책에 담배를 피우는 도구가 필요한 이유를 들며 보관함이나 화로, 부쇠의 종류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어른 앞에서는 안 되고 몹시 덥거나 가물 때도 안 된다는 등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는 16가지 상황을 연어 부문에서 묘사했다. 어린아이가 한결되는 담뱃대를 입에 문 채 서서 피다가 또 가끔씩 이빨 사이로 침을 뱉는다. 가증스러운 놈. 방에 다홍 치마를 입은 부인이 낭군을 마주한 채 유유자적 담배를 피운다. 부끄럽다. 젊은 계집종이 부뚜막에 걸터 앉아 안개를 토해내듯 담배를 피워댄다. 못되게 야단 맞아야 한다. 하지만 담배에 대한 불온한 잡문을 쓴다는 이유로 과거 합격이 취소되고 귀향까지 가게 된 이유. 재벌을 개 못 준다더니 귀향길에서도 그의 호기심은 계속된다. 어? 아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디가 푸짐한 양반. 여보시오. 어이, 아니.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가가 가온 가이가. 어? 뭔 소리야? 이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무시아이가 무시. 제이씨. 이게 다 무슨 말이란 말인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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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무시? 아이가? 그렇게 경상도 방언이 기록되었다. 더 나아가 진지하게 탐구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선비들의 정신은 지금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다.